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세계 우주산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2040년에 1조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주산업은 스페이스X 등 우주탐사 기업들이 민간 우주여행 성공, 우주정거장 개발과 같은 성과를 내며 산업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우주탐사 기업들이 이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우주개발 사업을 제시하고 기업이 따라오던 방식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시대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 나사는 1960년대 사람을 달로 보낸다는 아폴로 계획을 통해 우주산업의 기술을 확보했는데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나사의 기술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한국형 GPS를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단순히 우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 중국을 5분 만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함과 동시에 군사 분야에도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시켜 국방력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첫 발사에서 주요한 목표치 달성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우주기술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렸는데요. 실제로 이번 누리호 발사로 한국은 1톤급 인공위성을 원하는 시기에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다만 이번엔 더미 위성을 안착시키는 것엔 실패했지만 조만간 누리호가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날아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우연에 따르면 위성 모사체를 태양 정지궤도에 진입 성공시킬 수 있는 설계 변경안이 도출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항우연은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원인으로 3단 엔진의 산화제 탱크 안에 장착돼 탱크 내부 압력을 유지하는 헬륨 탱크의 고정장치가 비행 중 풀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비행 중 이탈을 막는 설계 변경안을 누리호에 적용해 헬륨 탱크를 단단히 고정하는 1, 2단 엔진처럼 3단 엔진도 기계 구조를 이용해 고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 3단 엔진, 헬륨 탱크에 적용될 새 고정장치는 제작 중으로 누리호 2차 발사 시기는 7월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누리호 발사 소식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로켓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로켓의 추진체는 크게 고체 추진체와 액체 추진체로 나뉩니다. 고체 추진 방식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어 응고시켜 만들어지며 한번 연소가 시작되면 멈출 수 없어 재사용이 어렵지만 액체 추진 방식은 펌프로 공급되는 연료와 산화제 양을 조절해 추진력 제어는 물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위성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미사일은 즉시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로켓이 수직으로 발사돼 우주까지 날아간다면 우주 발사체가 되지만 기울어진 각도로 나라가 지면으로 떨어지면 탄도미사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즉 우주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의 기술은 한 끗 차이인 셈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의 우주 발사체 자립 계획을 수립하며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항우연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2024년까지 민간 주도로 고체 연료를 이용한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하는 것을 우주 발사체 자립 계획에 추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체 발사체를 위한 발사대를 나로 우주센터를 확장해 추가로 짓기로 했는데요. 조만간 한국에서도 고체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이 다수 탄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난해 9월 고체 로켓 발사체를 쏘겠다고 말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급 고체 연료 로켓 발사관 개발을 성공해냈습니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된 고체 로켓은 추력 75톤급으로 민간 및 군사용 소형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중거리 핵미사일로 사용한 예리코 미사일과 동급으로 한국은 완전한 수준의 핵 보유국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예리코는 이스라엘의 군사용 고체 연료 로켓인 샤빗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한국이 개발한 발사체와 비슷한 77톤급이며 전략핵은 1500에서 2000km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체 연료 로켓은 핵 보유국 진입 가능성 말고도 군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체 연료 로켓은 신속한 발사와 장기 은닉성이 보장돼 군사위성 발사에 도움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현무포 미사일과 같이 열화 우라늄 탄두를 탑재해 벙커버스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번엔 달 착륙선과 같은 대형 우주 프로젝트를 자력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추력 100톤급의 액체 로켓 엔진의 연구개발에도 착수했는데요. 최근 과기부에 따르면 한국은 차세대 우주 발사체의 기반이 되는 추력 100톤급의 고성능 액체 로켓 엔진 개발을 통해 2030년 달 착륙선을 발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주개발 분야에서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우주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앞으로 항우연이 주도할 100톤급 액체 로켓 엔진 개발에는
먼저 120억 원이 투입되며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과거 한국의 우주 개발 사업의 성공 사례가 그랬듯 이번에도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이제 한국형 GPS를 구축하면서 실질적인 우주전 강국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군당국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까지 국내 기술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은 항법 위성의 신호를 수신하는 사용자에게 위치뿐만 아니라 시각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원래는 군사용으로 개발됐을 정도로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의 GPS를 사용 중인데요. 실제 위성항법 시스템은 과거 토마호크 미사일 등 정밀 타격 무기에 적용돼 무기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즉 자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위치, 시각이라는 미래 국가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앞으로 구축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는 경사궤도 위성 5기와 정지궤도 위성 3기로 구축될 예정으로 KPS가 개발되면 국방 안보 분야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군통신위성 및 초소형 군집 정찰위성과 함께 실질적인 우주전 강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럽 최대 인공위성 업체도 한국형 다목적 위성 제작 참여에 달려들며 한국의 성공에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탈레스 알레니아는 LG 넥스원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다목적 위성 3호 제작을 함께하기로 밝혔습니다. 한국의 위성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해온 것인데요. 이와 같이 한국은 탄탄한 위성 체계를 구축해 나가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5분 만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A2AD 체계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A2AD 구상은 합성 개구 레이더를 장착한 저궤도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을 띄워 한반도 상공에서 적 군함을 감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착한 적 군함은 현무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즉시 타격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현무계열의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결합한 한국형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ASBM처럼 높은 고도에서 폭발해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금속 막대들을 표적에 내리꽂는 탄도기술을 활용해 중국 군함의 센서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서해안에 현무포 미사일을 대함 견제용으로 배치하면 한국은 유사시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 동해함대 주력 전력을 5분 만에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 무기체계의 최대 요격고도는 400km 안팎으로 현무포가 이보다 높은 고도에서 자탄을 떨어뜨리면 요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기권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지는 소형 금속막대는 사실상 막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 함대의 핵심지인 칭다오와 다레는 태안반도에서 각각 530km, 470km 떨어져 있어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중국 해군력의 70%가 집중된 함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부터 우주기술 경쟁은 국가 방위와도 밀접해 패권 다툼이 심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자체 기술로 원하는 시기에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형 A2AD 체계에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나서면서 진정한 우주 선진국 대열과 군사 강국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미래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